그거 잠잠한 그런 심정.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의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.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, 지난 2월 특검에 이은 세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.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팔짱을 끼고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던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이나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를 쏘아봐 레이저 눈빛 논란과 함께 오만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앞선 두 번의 출석과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. 같은 점이 있다면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. 최순실 씨 아직도 몰랐다는 입장이신가요? 예. 최순실 씨 비위 의혹 보고받은 적 전혀 없으신가요? 세월호 외압수사와 공무원 인사 개입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질문에도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세 번째 소환인데 국민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겠습니다.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돼 참담하다는 뜻이겠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우 전 수석을 보고 있습니다. 최순실 국정농단에 일조한 직권남용, 직무유기 등의 피해자인 겁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,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,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에는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 등을 피의자 우병우를 상대로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.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8개 혐의, 11개 범죄 사실을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 김기춘, 조윤성 등 쟁쟁한 법률 전문가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우 전 수석만 특검 근무를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.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 종료 후 보강조사를 벌여 영장을 청구했다면 100% 발부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고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조직의 신뢰회복과 직결된다고 보고 3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지난 한 달간 참고인만 50명 넘게 불러 조사를 벌였고 우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.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해경 수사를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수사 전담팀장이었던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. 검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자기 식구들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.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검사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 명은 아니다, 여러 명이다라고 말해 두루두루 관련자들을 훑어봤음을 시사했습니다. 검찰은 또 지난달 24일에는 전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나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. 검찰은 여기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얹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한 자금 유용과 횡령, 조세 포탈 등의 혐의입니다.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을건 꽃보직 특혜 의혹도 포함됩니다.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 혐의 사실이나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 외에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를 넘어 개인 비리까지 묶어 기소할 경우 우 전 수석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장모 등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누렸던 권세와 부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입니다. 검찰로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검 두 번의 조사에서 구속을 피한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법률방송 뉴스 석대성입니다.